북한이 새해 들어 7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공중 핵폭발 기술 수준을 시사하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된 탄두를 저고도에서 터뜨리는 시험을 감행했다는 관측인데 북한이 관련 역량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미 6번의 핵실험을 마친 북한이 단거리 로켓의 핵무기를 탑재하여 공중에서 폭발하는 기술을 습득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보고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고고도에서 공중 폭발을 하게 된다면 한 번의 폭발만으로도 엄청난 전자기 펄스가 방출되어 전력망이 완전히 꺼질 수 있다고 강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962년 미국은 태평양 존스턴 섬 상공 250마일 지점에서 코드명 스타피시 프라임 작전으로 145메가톤 열핵무기의 공중폭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서 1000마일 이상 떨어진 하와이 일부 지역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고 일정 기간 동안 전화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폭발로 인한 방사선은 지구 저궤도의 여러 위성을 손상시켜버렸습니다. 폭발로 인한 하전입자가 지구 대기의 분자와 충돌하여 뉴질랜드까지 볼 수 있는 인공 오로라를 생성했다고 합니다. 군사 및 핵비확산 전문가들은 이미 핵무기 보유국이 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 선제 공격의 일환으로 EMP 공격을 시도하려는 유혹에 깊게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중폭발 공격은 직접적인 사상자를 피하는 동시에 스마트워치에서 슈퍼컴퓨터에 이르기까지 전력망과 전자장치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강력한 핵 EMP탄 공격은 거의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쳐서 일순간에 의식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게 됩니다. 항공, 교통, 군사장비, 일상 전자장비들이 모두 파괴되고 실제로 수도 전기 물류의 마비로 씻지도 먹지도 못하고 아파도 치료도 못 받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 세계가 동시에 단 한 번의 EMP에 노출된다면 농업과 식량 생산력 급감으로 70억 인구 중에 60억이 굶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